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더톤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아날로그 10밴드 이퀄라이저 PA10G 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앞서서 이펙터 다섯 개를 먼저 공부를 했고요. 네네. 마지막에 프리더톤이 나오는 거 보고 됐다 생각했어요. 와, 빡세다. 이번에 빡세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플했군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살벌하거든요. 딜레이라든지.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한 점이 뭐냐면 외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디지털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안에 회로 모두 다 아날로그고요. 아, 그냥 디스플레이만 디스플레이 자체만 디지털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A10G 같은 경우는 EMBI 스페이스 및 트라이 아바타의 개발을 통해 개발된 디지털 및 아날로그 기술의 통합을 추구한 획기적인 장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외관만 봤을 때 디지털 이퀄라이저 장치처럼 보이지만 IO 섹션을 포함해서 베이스 신호가 통과하는 이퀄라이저 회로는 모두 아날로그고요. 네네. 베이스의 풍부한 음을 아날로그 신호로 컨트롤을 합니다. 네. 여기 또 이름에 적혀있네요. 나 아날로그라고. 그쵸? 아날로그 밴드 EQ.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이펙트 유닛이지만 여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라미터 컨트롤 섹션은 디지털 도메인의 다양한 파라미터 상태를 정확하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회로로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날로그로서 필요한 부분은 100% 다 아날로그로, 그리고 편의를 위한 부분들은 100% 다 디지털로 그러니까 해서. 사운드를 위한 거는 아날로그로. 우리가 눈으로 눈대중으로 봐야 되는 건 디지털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지털 및 아날로그 기술의 통합을 추구한 획기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은 프리더톤 제품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HTS 홀리스틱 토널 솔루션 회로가 새롭게 채용이 됐고요. 인서트에서 아웃풋까지 고품질의 베이스 신호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이펙터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동일한 사운드 텍스처를 제공을 합니다. EQ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저렴한 EQ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펙터를 키든 안 키든 텍스처가 변하죠. 사운드. 그렇죠. 일단 뭐 갑자기 내 탓으로 왜 이러지? 그렇죠. 이런 사운드들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친구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10밴드 이퀄라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99개의 프리셋을 제공하고요. 이 모든 프리셋이 미디 신호를 통한 컨트롤로 즉시 불러서 사용이 가능한 이펙터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개의 미디 인풋과 한 개의 미디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9V DC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셋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리콜되고 있는 프리셋의 넘버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프리셋 스위치. 프리셋을 불러올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버튼을 누르시고요. 돌리게 되면 99가지. 편리하네요. 네.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 버튼을 눌러서 네 가지 프리셋을 또 로테이션 사용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레벨 디스플레이. 선택된 프리셋의 주파수 또는 볼륨의 부스트향을 숫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45레벨이다. 네. 다음에 이퀄라이저 디스플레이. 불러온 프리셋의 선택된 주파수의 부스트향 또는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이따가 요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커서키 스위치. 주파수 대역을 좌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 스위치. 조정한 파라미터 값을 프리셋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파라미터 인코더. 블러온 프리셋에 선택된 주파수 부스트향 또는 볼륨을 그렇죠. 조절을 하는 노브입니다.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 예, 이퀄라이저를 온오프 하고요. 다음은 프리셋 셀렉트 스위치. 1번부터 4번까지 저장된 프리셋을 네.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까 보니까 4번이 완전 플랫한 네, 상태더라고요. 4번에다 두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커서 스위치를 이용을 하시면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EQ 음역대 이제 음역대란다. 그 주파수대가 움직이죠. 네. 10개의 주파수대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음을 올려주겠다. 돌리는 거죠. 네. 다음. 아, V자. 그렇죠. V자 신공으로 가시는군요. 그렇죠. 와. 이런 식이죠.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태권 V가 됐죠. 네.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리셋에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4번 프리셋에다가 네. 네,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막 하시는 거 같아요. 막 하는 거죠 그냥. 뭐. 내가 뭘 아나? 뭐 이런 거죠 뭐. 네, 뭐 이렇게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은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세이브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개의 프리셋을 무대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돌려서 네, 돌려서 프리셋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는 네 개의 프리셋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볼까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그죠? 요즘에는 정말 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원래 이펙트 까는 게 더 어려워요. 그쵸?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긴 하지만 저는 뭐를 느끼고 있냐면 이렇게 EQ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그죠. 라는 거를 예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외관도 멋있고. 아 그리고 프레더 톤이 확실히 잘 만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잘 만들고 네. 딜레이도 너무 잘 만들고. 그렇죠. 이전에 저희가 소스 오디오사의 프로그래머블 EQ를 리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한 20수 위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네. 이런 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채용을 했잖아요. 네네. 네. 뭐 그래서 막 움직이는 것도 막 뭐 EQ가 막 뿅뿅뿅 움직이기도 하고 거기도 아마 제 기억에 프리셋이 3개인가 4개인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거를 지금 앞서가 버린 듯한 정말 놀라운 EQ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서지만 레코딩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네, 사용할 수 그렇군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미디 단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아쉬운 그거를 잘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뭐 많은 이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 EQ 때 덕분에 소리가 뭐 더 좋아진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게 채워진다고까지도 가능하다면 네. 왜냐면 저희는 지금 리뷰를 통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보여드려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든 생각은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타는 한 대인데 공연장에서 막 중간에 막 재즈 곡 같은 곡도 하나 있어서 연출을 네.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좀 더 날카롭게 그쵸. 뭐 펑크적으로 그쵸. 쳐야 되는데 근데 나는 기타는 한 대야.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스트레치인데 좀 더 험버커스럽게 소리 내고 싶다. 네네. 뭐 이러면은 이게 오 너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은총 씨께서 비슷한 사운드를 잡고 EQ잉을 하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 주실 거예요. 그거를 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자연스럽다.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주평. 네. 기타가 한 대이신 분들은 프리더 통운에서 나온 EQ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주하실 곡도 많고 그리고 뭐 요즘 요즘이 아니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은 뭐 기타를 중간에 갈아서 네. 이제 바꿔서 끼면 좋은데 뭐 스트렛에서 나오는 필요한 사운드도 있지만 그 레스폴 타임에서 또 나오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네. 또 그리고 또 락은 또 레스폴 아니에요? 그렇죠. 깁슨이죠. 근데 이제 뭐 근데 내가 성향상 좀 스트렛이 좀 더 맞고. 근데 또 하필 좀 봄용 기타적인 걸 사서 너무 소리가 프레트하게 간다면은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기타의 특성적인 사운드를 당겨 올라서 네. 그 소리 자체를 이제 굉장히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땡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쵸. 고급지게 네,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면 뭐 싱글 P
픽업인데 험버커 사운드처럼 약간 흉내 낼 수도 있고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 접대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 네, 아닙니다. 네. 한 적 없고요. 뭐 그러니까 사운드를 기타에다 물려서 바로 물려서 만지셔도 되고 이펙터 뒷단에다가 물리셔서 마스터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모로 이 자신의 생각하는 마지막 최후의 기타 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EQ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주평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네, 드려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0, 9.0. 네. 잘 만들었어요. 네. 정말 좋은 이펙터고, 네. 제가 아까 그 소스 오디오사의 프로그래머블 EQ보다 한 20수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점수가 그때 몇 점 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점수가 낮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EQ가 다 약간 이런 형식으로 네. 접근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페달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확실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 걸 좋은 건데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던 네. 영역을 이제 발전시켜서 EQ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하는 EQ가 그쵸, 보기 그쵸.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죠.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는 거기서 끝이었고 네. 아니면은 뭐 저희 예전에 한참 썼었죠. 뭐 맥시마이저처럼 뭐 그렇게 뭔가 뭐 톤 보정이 되는 듯한 뭐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네. 이제 뭐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언제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이펙터 혹은 이퀄라이저 이런 게 출시될 때마다 네.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반갑죠. 오늘은 프리더툴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아날로그 10밴드 이퀄라이저 PA-10G 10G 를 리뷰를 해봤고요. 네. 그러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